랩불 가문에서 그 구분 동작으로 해서 광맥은 중구에 타격을 주는 것과 같이 풀업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닥터핏 정국현 강민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또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그죠? 네. 우리 민식군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냈나요?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좀 시작이 돼서 학교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이제 교수님이랑 같이 주말에는 촬영 하러 왔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아, 오늘은 등운동입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오늘 등운동 중에 우리 구독자 분들께 굉장히 좀 감사를 합니다. 그 댓글을 보셨나요? 아, 네. 그 댓글에 대해서 그 감사한 마음은 아마 답글을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하나하나 신경 써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뭐 글로 제 표현하기 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업로드 하고요. 예. 댓글을 얻었어요, 그죠? 많이? 네. 댓글을 얻고 다래끼도 얻었습니다. 다래끼가 좀 났는데 빨리 해서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깨끗한 모습으로 만나뵙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 등 운동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광배근의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시작되는 부위 기시점은 스캐폴라의 하각입니다. 스캐폴라의 하각 제일 아래쪽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갈비뼈 9번에서 12번 그리고 토라식 흉골 흉추의 7번 T 7번에서 12번 12번에 붙어 있고요. 거기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흉요근막에서 시작합니다. 또 흉요근막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청골에까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흉요근막에 이렇게 시작을 한다 보시면 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내리면 이 장골 있죠. 후면 장골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붙냐면은 위팔뼈 상완골 골두 아래쪽에 소결질릉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골두 약간 아래쪽에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붙어 있다. 골두가 이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을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위팔뼈에 이렇게 부착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배근의 우선 기능은 내전이 있죠. 그렇죠? 네, 모으는 거, 내전이 있고 그다음에 내회전이 있죠. 네, 안으로 돌리는 거 내전이 있고 그다음에 신전이 있습니다. 네. 자, 위로 이렇게 여러분들 위로 올리는 것은 몸이가 굴곡이죠. 팔의 굴곡이고 신전은 이렇게 그래서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광배근 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팔이 움직이면 광배근이 다 작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견갑골의 후인 리트랙션 해보세요. 견갑골의 후인의 어떤 그런 기능도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 이어서 호흡을 보조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그 대웅근의 기능 중에 마지막에 호흡을 보조한다라는 기능이 있었죠. 네. 그와 마찬가지로 광배근도 호흡을 보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풀업을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풀업을 한번 해볼게요. 와이드 그립으로 하시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 그림을 잘 한번 주의깊게 보십시오. 자, 한 세 번만 해볼까요? 하나. 자, 움직임을 잘 보시면은 위쪽에 팔에 붙어 있는 정지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정지 부분이 움직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근육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 시작되는 부분들은 움직임이 작아요. 일반적인 풀업을 하시게 되면 타겟이 상부입니다. 광배근의 위쪽이에요. 우리가 그 예전에 이 광배근 할배근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보면은 팔을 한번 내려보세요. 팔 내리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요 부분, 이 상부 이쪽 부분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자극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립을 한번 바꿔볼게요. 그립을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랩불 다운에서
그 구분 동작으로 해서 광배근 중부에 타격을 주는 것과 같이 풀업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뭐냐면 랫풀다운은 하체 쪽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하는데 무리가 없는데 풀업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코어 쪽이 어떤 대단한 그런 기능적인 향상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동작입니다. 우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민식군이 그립을 잡았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립이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랫풀다운 할 때 그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부에 타겟을 두고 그립을 했을 때 그립이 넓지 않았죠. 네. 자, 요 상태에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나. 그렇지. 구분 동작으로. 지금 좋아요. 자, 여기서 스캐플라를 리트랙션 하고 올리세요. 올릴 때 여러분들 보시면 요 전완부 있죠? 전완부 단면이 지면하고 수직이 될 것. 올리세요. 네. 그렇지. 내리고. 자, 지금 느낌이 어때요? 확실히 밑에 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중부 쪽으로 지금 온다고 본인이 느낀 걸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 민식군이 할 때 허리 쪽이 약간 전방경사대 힙이 골반이 약간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했단 말입니다. 골반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골반이 전방경사된 상태에서 요추가 C자 커브가 조금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났죠. 근데 이 커브가 다시 위쪽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체가 이렇게 젖혀지게 돼요. 근데 이 자세는 사실 우리가 이전에 랫풀다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세하고는 다른 자세입니다. 그때도 우리 그 송기섭 선수 했을 때 제가 여기를 자꾸 전방경사를 하고 싶은데 그때는 앞에 거리 때문에 못한 거예요. 발거리가 그렇게 되면은 너무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까지 요구를 안 했는데 중립에 놓으셔야 됩니다. 풀업에서 타겟을 광배근의 중부에 둘 때는 중립에 놓으셔야 돼요. 골반. 네, 중립에 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골반 전방경사 하지 마시고 중립에 놓고 힘을, 그렇지, 완전 릴렉싱 하세요. 그렇지, 여기서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굉장히 힘듭니다. 아, 다시. 지금 이제 리트랙션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에요. 자, 하나, 하강이. 자, 올리고, 리트랙션이 아니고 하강입니다. 스캐플라에. 자, 한 번 더. 중립에 놓으라. 이게 허리가 자꾸 꺾이죠. 네. 아, 자, 올리세요. 그래서 여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주면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풀업은 와이드로 넓게 했을 때, 그립을 와이드로 넓게 했을 때는, 광배근의 상부 쪽, 위쪽, 이 부분, 이 단면이 자극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작되는 부분들은 크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만 우리가 이제 광배 하부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조금 다른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배 중부 정도, 미들 정도로 이야기하시고, 사실, 광배근의 하부는, 오히려 이런 운동보다, 하이퍼 익스텐션이라든가 허리 쪽의 운동.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골릉 후면의 3분의 1이 네. 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운동들을 하셨을 때 오히려 자극이 많다. 그럼 이제 더불어서, 데드리프트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전통적인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보다 루마니안 데드리프트가 훨씬 더 광배 하부 쪽, 허리 쪽에는 좋은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민식군 질문 있나요? 풀업에서? 풀업은 아까 그 말씀해주신 저도 완전히 가쪽 쪽으로만 타겟을 두고 운동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방법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풀업으로는 랫풀다운처럼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수직으로 전완부가 수직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돼서 좀 신기했고 바로 타격감도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해볼게요. 네. 그런 댓글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가슴을 열고 풀업하는 거와 가슴을 닫고 풀업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마치 랫풀다운 할 때나 시티드 케이블로우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티드 케이블로우를 할 때 가슴을 닫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캐플라의 전인된 상태에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가동 범위는 풀 레인지 오브 모션이 아니지만 타격감은 지속적인 타격감을 줄 수가 있는 거야. 고무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근육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가슴을 닫고, 그러니까 어떤 등 운동이든지 간에 가슴을 닫고 스캐플라가 전인된 상태에서 하는 동작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속적인 타격감을 줄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아니고 가슴을 열고 하는 동작이죠. 네. 스티드 케이블로우 가슴 열고 스캐플라 리트랙션 하고 하죠. 이런 네. 동작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슴을 닫고 할 때는 조금 색다른 그런 타격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우리 광배근을 지금 바깥쪽에 잠 돌아보겠어요. 바깥쪽에 여기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러면 가슴 우리가 열고 했을 때는 리트랙션이 많이 되겠죠. 예. 민식군, 자, 팔을 앞으로 뻗어 보세요. 팔을 앞으로 뻗은 상태에서 리트랙션 해보세요. 자, 승모근 내리고 하각. 여러분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실 게 뭐냐면 광배근 운동을 하실 때 우선 기본은 스캐플라의 하강입니다. 하강이 된 상태에서 리트랙션 해야 돼. 그래야지 승모에 스트레스가 많이 안 간단 말이야. 여기서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전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앞으로 한번 펴보세요. 자, 우선은 스캐플라 어떻게 내려, 하강. 하강한 상태에서 리트랙션, 끌어당겨. 지금 우리 민식부터 패턴이 승모 쪽으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평상시에 연습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등 운동을 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스캐플라를 하강하셔야 됩니다. 하강한 상태에서 리트랙션 해야 돼요. 자, 요렇게 될 때는, 그러니까 가슴을 열고 우리가 광배를 할 때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도 참여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근육이라면, 우선 그 표면에 있는 미들, 승모근의 미들이 되겠죠. 여기도 관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널 머슬은 능형근들이 관여를 하고, 그 다음에 뒤로 빼죠. 빼는 동작, 아까 우리가 회복적으로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스캐플라 하강에서도 시작되기 때문에, 광배근도 자극을 조금 받으실 때 상부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가슴을 열고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스티드 케이블로 한다고, 케이블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쪽 근육도 참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을 닫고 한단 말이에요. 가슴을 닫고 해보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가쪽으로만 가는 거야. 레터럴 가쪽으로만 가고 안쪽에는 많은 움직임이 없다. 이건 뭐냐면 스캐플라가 전인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이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게 아니고 가슴을 닫고 했을 때는 닫고 했을 때만의 그런 타격감이 있는 것이고 가슴 열어보세요. 가슴을 열고 움직여보세요. 했을 때는 가슴을 열고 하는 것만큼의 어떤 그런 타격감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조합을 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스티드 케이블로우도 마찬가지고 바벨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데드리프트까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데드리프트 그런 식으로 하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시면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풀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 운동할 때 핵심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가슴을 열고 하는 동작과 가슴을 닫고 하는 그 동작을 조금 조화롭게 섞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라 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질문 있나요? 가슴을 닫았을 때의 그 타격 부위가 좀 궁금했었는데 이 가쪽 쪽으로 지속적인 타격이 되는 걸 들어서 저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민식군 랩풀다운 할 때도 해보세요. 랩풀다운 할 때 해보세요. 민식군이 이때까지 느꼈던 타격감과 전혀 다른 타격감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라는 거는 일정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스트레스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익숙해지죠. 그죠? 적응이라는 거 우리 체육에서는 네. 체육에서는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항상 좀 다양하게 바꿔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댓글에 그런 거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1년 동안 똑같은 프로그램을 했대. 4분할로 해서 그거는 효과가 크게 없어요. 물론 이제 체력은 좀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양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프로그램 작성하는 거를 한번 제가 강의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항상 한 면만 보지 마세요. 우리 민식군을 예로 들면 우리 민식군 이 정면만 여러분들 보게 되면
민식구 전면만 아는 거지. 왜냐면 민식구는 측면도 있고 민식구는 후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보려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각도로 시선으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선마다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불편함이 있는가, 네. 그걸 알아가는 게 그게 또 이 운동의 재미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